요즘 전기 자동차 등에 쓰이는 전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에서 한 단계 뛰어넘는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손가락 두 마디 크기의 얇은 플라스틱 비닐 한 장. 다름 아닌 2차 전지입니다. 종이처럼 구겨도 전류가 흐르고 리튬 이온 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1.5배 높습니다. 청주대학교 김재광 교수팀은 리튬 이온을 매개로 하지 않고 신소재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기술을 개발해 세계 저명학술지인 에너지 앤 인바이러먼털 사이언스 4월호에 논문을 실었습니다. 무게도 2배 이상 가볍게 만들 수가 있고 충전 시간도 40배 이상 이제 충전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리튬 이온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김 교수의 연구 결과는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합성이 가능해서 전혀 자원 제약을 받지 않고 수명과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렸다고 봅니다. 친환경적으로 손쉽게 개발이 가능하다 보니 국내 대기업들도 기술 도입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웨어러블 기기나 전기자동차 등의 성능을 높이는 데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